근데 뭐 몇 개 없지 않았나요? 그때 네네. 그때 말씀 주신 게 그 램 카드 그거랑 네, 램 오버클럭 돼 있는 램을 사셨는데 네. 적용이 안 돼 있는 거랑 그거랑 아 그래픽 카드 사 놨습니다. 네? 아 네. 맞다. 글카만 있는 거죠? 네 여기가 막 케이블을 여기다 놨다가 아이맥을 좀 치울까요? 아니요, 이거를 그냥 돌릴 네. 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거 네, 케이블이 네. 다 돼 있어가지고. 글카드는 어떻게 할까요? 남고요? 네. 뭐 아,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 뭐 팔면 팔리나요? 중고매장 같은데. 이게 뭐였죠? 이게 1060. 팔리겠죠? 팔려면 지금 파시는 게 나을 겁니다. 한 달 뒤면 네. 신세대가 나와서 아. 그거 나오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? 글카는? 신기하네요. 플러그인으로 보는 것들이 네. 다 하드웨어로 있어서 맞습니다. 플러그인으로밖에 못 봤는데 캡처보드 두 개 쓰시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콘솔? 네, 콘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, 하나는 게임 컴이랑 건 고정으로 연결시켜두고 네, 그러면 작업을 할 거를 네. 봐야겠네요. 뭐 영화 오프닝 같은 거 안 타시나요? 네, 저 없습니다. 아, 그런 거 근데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, 베이비 페이스 프로를 어차피 갖고 계신 거면 사운드 블라스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사브를 쓰시면 지금만 쓰는 건데 나중에 혹시나 뭐 네. 추가 확장을 하게 되면 그냥 베이비 페이스 프로를 끼고 있는 게 좀 더 나중에 세팅하실 때 편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게요. 저도 굳이 근데 또 비싼 게 있는데 굳이 그쵸? 저걸로 굳이 바꿀 필요 있나 하는 생각 들긴 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이제 사블에 네. 있는 그런 사운드 이펙트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면 그냥 순정으로 쓰시는 거면 굳이 그래서 그냥 베이페이스 프로를 옵티컬로 연결을 그냥 하고 그냥 사블은 안 쓰시는 걸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램 64기가 돼 있는 거 두 개 빼고 아니면 그냥 일단 해보고 네. 문제가 있다 싶으면 뺄게요. 문제가 없으면 굳이 빼진 않는데 왜냐면 지금 게임컴 게임컴 아, 64기가 네 그거 먼저 적용하고 보통 얼마 정도면은 넉넉한 건가요? 그냥 미래를 보면 32기가가 무난하죠. 아. 16기가도 솔직히 지금은 충분한데 아, 그래요? 약간 뭐 추후 나올 이제 뭐 종합게임 하시는 거면 새로운 게임 나오면 할 수 있잖아요. 뭐 어쌔신 크리드가 새로 네. 나오든지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혹시나 모르죠? 부족할 수도 이제 미래이긴 한데 토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네. 이게 스테레오일 때 90이 지금 받아지는 거잖아요. 아무튼 일단 그건 나중에 쓰는 거고 네. 패치 언제 되죠? 혹시 밥 드셨나요? 아직 안 먹었어요. 밥 드실래요? 그럴까요? 뭐 드실래요? 여기 맛있는 게 뭐가 있나요? 여기 뭐 시키면 다 오긴 다 오거든요. 뭐 드실래요? 저는 그러면 네. 국가를 정하겠습니다. 국가요? 네. 이제 메뉴를 정하기엔 너무 아, 광범위해서 네. 말씀하시죠 여기. 한국과 미국. 한국과 미국? 네. 한국과 미국이라 그러면은 일단 뭐 피자, 치킨, 그 다음에 한식 여기 그럼 먹을 곳이 있나요? 밥을 먹을 만한 식탁은 없긴 해요. 그러면 햄버거를 네. 하겠습니다. 아 여기만 오는 그 맛있는 햄버거집 있긴 있거든요. 어, 그런가요? 장이 로켓. 아 뭐 수쟁 그런 건데요? 네 수제 그런 거 그럼 그걸로다가 네 그걸로다가 메뉴는 베이컨 체다, 스모크하우스, 갈릭버거, 로켓버거, 칠리치즈 요 중에 뭘로 하시겠습니까? 좀 갈릭버거 하겠습니다. 갈릭버거 노이즈가 이거 하나도 안 들리네요. 왜 괜찮나요? 아니 근데 이걸로 들을 땐 노이즈가 들리는데 아 여기에 제가 그걸 걸어놔가지고 근데 저는 이것보다 제가 더 추천하는 거는 네. 이걸 더 추천드립니다. 이거 지금 할인하고 있을걸요 아마? 보이스 디노이즈 이 플러그인이 네. 효과가 죽여요. 그냥 죽여줘요.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 거죠 근데? 따로 도우를 써가지고 네. 듣는 방법이 있고 네. 아니면 뭐 방송 이렇게처럼 요 필터에 그냥 VST 플러그인을 쓸 수가 있거든요. 여기에 그냥 바로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고 근데 본인이 듣는 거에 적용을 시킬 필요가 없다면 그냥 여기만 해도 되겠죠? OBS만 쓰신다면 근데 도우가 두 개나 깔려있네요. 에이플톤 라이브랑 에이플톤 케이크워크 스튜디오 다 깔려있어요. 다 쓸 줄 몰랐어. 그중에 뭐 쓰시나요? 에이블톤만 지금 쓰고 있어요. 그럼 나머지는 다 지워야 되지 않나요? 괜히 그 쓰지도 그렇죠. 그렇긴 하죠. 그럼 도우는 쓸 때만 띄워서 쓰시는 건가요? 뭐 그걸 활용해서 뭘 하진 않아요. 근데 이런 거 자주 하시는 거 아닌가요? 아 이런 거는 그냥 이걸로만 이거는 이제
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아... 그 돌을 안 써도 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. 쓸지 몰랐어요. 좀 세팅을 해두면 목소리가 시청자들한테 정확하게 좀 잘 들리죠. 잘 들리죠. 이거 컴프레서 트레시홀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들으면서 해야 돼. 네. 앞에서 말을 하셔야 네, 말할까요? 그러니까 이게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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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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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이야 낮은 빛 보상은 또 어느 게 나으세요? 저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이거요? 네. 카메라를 바꿀 생각 없으세요? 카메라요? 좋아요. 아 그래요? 네. 그 어? 선바님의 네. 아름다운 수염을 어? 고화질로다가? 네, 고화질로다가 어? 하나하나 그 보일 수 있잖아요. 이거 카메라로 지금 나오시는 건가요? 그렇죠. 이것보다 훨씬 선명하게 나오죠. 그리고 다 사진 차이도 좀 나죠? 수염을 네. 조금 더 이제 그 하나씩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하시고 싶으시면 쓰시는 거고 수염 네, 네. 그게 아니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윤정님은 근데 어쩌다가 이 원래는 게이머셨잖아요.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논쟁 전자의 길을 걷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? 그 원래 컴퓨터를 좋아했는데 네. 컴퓨터 쪽은 돈이 있어야 장비를 살 수가 있으니까 아, 돈을 벌어야 됐죠. 네. 근데 게임은 돈이 솔직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게임을 하면서 네.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어, 그 돈으로 아, 컴퓨터를 하고 하다가 원래 관심이 있으셨구나. 그렇죠. 하다가 아. 이제 저 원래 롤 하다가 네. 오버워치 그때 오버워치 돼서 오버워치 넘어가고 배그 돼서 배그 넘어가고 그리고 배그를 네. 하다가 이제 배그가 점점 하니까 아 각이다 해서 그냥 아예 넘어왔죠. 먹을까 일단? 그럴까요? 제가 오버워치를 하다가 접은 이유가 건프레시 너무 싫어가지고. 어, 왜 싫어요? 너무 싫어요 건프레시. 상대로? 네 상대로 아, 본인 하시면 되세요. 내가 하면은 못 맞추겠어. 그 곡사포로 써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어렵고 일단 정글에 캐릭터 생긴 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왜요? 막 웃을 때도 막 막 이렇게 이렇게 웃는 스타일이고 귀엽잖아요. 아, 귀여워요? 귀엽잖아요. 그런 매력이 하는 거죠. 샤코도 그렇고 게임하면 보통 그런 캐릭을 주로 하시나요? 좀 짜증나는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 아. 상대 어, 죽이고 싶은데 또 죽일러 쫓아가면 내가 죽어. 그렇죠. 그래서 게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원래 상대방 열받게 해야 잘하는 거잖아요. 저는 너무 정직하게 해가지고 망하고 정직하게 쫓아가다 죽는 역할. 너무 많은데요? 감자가 이름 짓는 거 같아요. 한동안 적용시켜드리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껐다 켜고 문제 없으면 네 진짜 끝났습니다. 근데 혹시 모릅니다. 어. 이런 거 다 했는데 방송을 켰는데 네. 어? 아 이게 안 됐었구나. 어. 근데 그 정도는 아마 크게 문제 없는 것들일 거라서 네. 네. 보통 문제 있는 수준은 사실 사운드 이것만 잡아주셔도 완전 감사한데 다른 것까지 다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잘 쓰신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